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록 책망만을 받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들어있죠. 그런데 일곱 교회들 가운데 책망 없이 칭찬만 하신 교회도 있답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가난하기도 했지만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중 몇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10일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10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일보다 더 긴 기간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처음이자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시작,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러면 고난당하는 가운데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은 있더라도 영원한 죽음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법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인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환난이 임할 때 성도들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언젠가 너희는 엎드려질 거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무릎 꿇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열어두는 문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성도들이 신앙의 면류관을 잘 지키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성도들에게 기록해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의 도시에 속하며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귀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이죠.